하루에 빨대 몇 개나 쓰세요? 무의식 중에 쓰게 되는 빨대. 그 빨대가 바다 거북의 목숨을 위협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쇼트는 플라스틱의 공포와 퇴출 운동에 관한 겁니다. 2015년 코스타리카 연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바다 거북을 발견합니다. 이 물질의 정체는 바로 플라스틱 빨대. 빨대를 빼내는 내내 바다 거북은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충격적인 영상이 알려지면서 플라스틱 빨대 금지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한 잔씩만 아이스 음료를 마셔도 1년이면 수백 개가 됐죠. 미국에서는 하루에 5억 개의 플라스틱 빨대가 사용된답니다. 비단 빨대뿐 아니라 우리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엄청납니다. 1년 동안 한 명이 사용하는 비닐은 420개, 하루 평균 1.15개죠. 핀란드와 비교하면 무려 100배에 이릅니다. 유럽 플라스틱 제조자 협회에서 세계 63개국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조사했는데요. 플라스틱 포장용기 사용에서 우리나라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사용한 무게는 무려 1인당 61.97kg. 1위는 벨기에 88.2kg을 사용했죠. 그 뒤로 대만이 60.17kg, 이스라엘이 55.47kg이었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 플라스틱 폐기물은 무려 199만 톤에 이릅니다. 이러다 보니 세계는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 시작은 비닐 포장을 금지하는 운동입니다. 대만 정부는 요식업계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2030년까지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일회용 포장지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 포장지로 바꾸고 커피컵과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독일은 플라스틱 병에 약 33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있고 스웨덴도 120원 정도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보증금 부과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 운동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쓰는 일상적 용품이지만 당장 쓰지 않아도 큰 불편함이 없는 데다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운동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말리부나 시애틀 같은 도시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빨대를 종이나 금속으로 대체하자는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영국에서는 스타벅스와 맥도날드가 종이 빨대 사용 방침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은 3년 내에 플라스틱 빨대와 식기, 면봉 등의 일회용 제품 금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상에서 에코백과 텀블러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럼 플라스틱 빨대는 뭘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재사용이 가능한 빨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접을 수 있는 금속 빨대라거나 대나무 빨대도 있네요. 우리 함께 텀블러에 재사용 빨대를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